안 좋아하면 된다고. 쉽잖아. 늘 해오던 건. 사기는 네가 쳤지. 나 눈물 나게 안 한다면 너만 믿으라고. 그러니 행복하게 해주겠단 말에 속아서 나랑 결혼을 했지. 남편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신혼여행 이후로 한 번도 같이 여행을 못 가봤어요. 그때처럼 같이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밀린 얘기도 하고 그럼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내내 거짓말한 거라고? It's those who have something to hold on to. Hope, desire, love, or even hatred who desperately fight for their life. 매일매일 그런다면 아주 좋겠죠. 그렇게 결혼했으면 이럴 땐 네 옆에 내가 있었어야지. 왜 여기 있냐고? 왜 화를 내? 뭐 하는 거야 여기서? 그만해, 기억났어. 너한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넌 내가 인생에서 가장 막막할 때 내 손을 놨어. 뭐하러 버티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냐고.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난 언제나 나랑 같이 있어주겠다던 백현우가 좋아서 결혼했고, 나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이혼한 거야. 저한테 여자는 혜인이 하나였습니다. 제가 혜인이 두고 어딜 가면 어떻게든 혜인이 옆에 있을 겁니다. 나 그냥 혜인이 옆에 그렇게 살고 싶었어. 혜인이 보면 설레고 좋아하고, 안 보고 있으면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이제 다시 못 볼까 봐 진짜 너무 무서워. 좋아한다고? 나는 아닌데. 나는 사랑을. 우리도 그랬으면 어땠을까? 약발을 일 있으면 그때그때 바르고, 소독할 거 바로바로 하고, 새 밴드로 갈아주고 그랬으면 우리 이렇게 안 됐을까? 네가 제일 아까워. 안 되는데 나 아직 말을 못했어. 괜찮다고. 사실은 한 번도 당신을 미워한 적 없었다고. 마음과는 다른 말들만 내뱉는 내 곁에 그렇게 오래오래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사랑해, 희나. 사랑해, 백현우. 당신 때문에 더 살고 싶었어. 나도 살고 싶죠, 너무너무.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해.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했어. 솔직히 오래 참았지. 그러니까 괜찮아. 마음에 두지 마. 말했지? 다음 단계가 오면 당신 곁에 있고 싶지 않다고. 죽어. 저기 다 보네. 혜인아! 근데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백현우가 맞긴 할까? 이거 꿈 아니고 현실이 맞아? 이제 아무것도 확실하지가 않아. 그래도 이렇게 될 걸 그때 알았다면. 알았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 난 100번 다시 태어나도 100번 다 당신이랑 만나고 싶은데. 만약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마지막 순간에 네 생각을 하는 건가?